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인재근 의원이 발의했던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고 불렸던 이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법, 위안부 피해자법을 스스로 철회를 했습니다. 자, 여론이 아주 따가워지고, 자, 윤미향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뿐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 단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비방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위안부 단체에 대한 뭐 비판, 비방 이런 것을 못하게 막았고 이것을 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주 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윤미향 셀프보호법이다. 그리고 윤미향 셀프보호법에 본인도 발의를 했다. 그렇게 많은 여론의 지탄을 받고 비판을 받자 이 법안을 냈던 인재근 의원이 이 법안을 철회해버렸습니다. 자, 25일 발의를 철회했는데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실에서는 전날 위안부 피해자법 발의를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안 발의를 했지만 그러나 피해자 할머니들의 반발을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법안 철회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는 거센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윤미향의 무소속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임 시절에 후원금을 유용한 것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위안부 할머니들까지도 이 윤미향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 사실상 윤미향은 이 건과 관련해서 뭐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할머니들을 도와주라고 받은 이런 그 후원금에서 1억 원을 개인 용도로 이렇게 이용을 했다든지 또 이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로부터 자, 이 허위신고를, 허위서류를 만들어서 3억 위원을 탄했다든지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고 자기들 호주머니를 챙긴 것 아닌가 하는 강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자 위안부 할머니들도 지금 이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자신들을 이용했다고 하면서 아주 반발하면서 많이 비판을 했습니다. 특히 이용수 할머니가 여기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용수 할머니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다 바른 말 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냐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지금 이 위안부 이 단체들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유용하거나 착복하거나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해놓고 돕지도 않고 엉뚱한데 뭐 집을 산다거나 이 뭐 쉼터 이런 걸 사는 과정에서 그것도 투명하지 않았다 하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해서 이 뭐 치매 걸린 할머니 이런 할머니들에 대해서도 뭐 다시 돈을 주고 난 뒤에 그 할머니가 이 위안부 정의기억연대 등에 기부를 하는 형식으로 이 돈을 다시 대받았다. 자, 이런 것이 과연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게 아니라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척하면서 자기들 이속을 챙긴 거 아닌가? 지난번에 이 위안부 할머니들이 쉼터라는 곳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거기 이름도 못 들어봤다. 그것이 있는 것도 몰랐다 하는 분들 많은데 거기에 좌파단체들은 파티를 했고 바베큐를 하고 파티를 하는 것까지 알려졌습니다. 사진도 공개됐었는데 그 안에 보면 정말 반일 운동을 벌인다고 하면서 일본 과자가 등장한 일본 상표되어 있는 과자까지 그렇게 해서 그 술판을 벌였던 것도 드러나고 있어서 정말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정말 막장이다 하는 이야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막장이다.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다고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로부터 돈을 지원해주는 그런 단체로부터 또 시민들로부터 돈을 걷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쓰고 이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강한 비판을 받아왔고 할머니들은 오히려 자 우리가 고문 제조가 넘고 이송은 정의 연대가 챙긴다 이렇게 하듯이 할머니들이 이 행사에 동원돼가지고 배가 고프다 하더라도 돈이 없다라고 하면서 뭐 음식을 사주지 않았다 이렇게 폭로까지 했던 것입니다. 정작 할머니들을 위한 단체가 아니라 자기들을 이속을 챙기고 그리고 이 단체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자신들의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다 하는 강한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래서 그런 걸 비판이 있자 또한 이걸 보복하기 위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비판 못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다가 강한 역풍을 맞으니까 이제서 그 법을 철회한 것입니다. 자, 법안 철회는 윤미향 셀프 보호법이라는 거센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임 시절에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를 기소가 됐고, 지난해 5월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는 개정안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양준우 대변인은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윤 의원 본인을 비롯한 시민단체의 비위가 성역이라는 뜻 아닌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용수 할머니도 본인이 처벌 대상이냐고 하시겠냐 이렇게 비판했던 것인데, 자,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법안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말 코미디 같은 이야기 됩니다.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때서 우리 당의 공론도 아니고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실컷 여러 명의 7명, 8명의 의원들이 여기 공동 발의자로 나서서 이름을 올려놔 놓고 나중에 되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 잘 모른다 그러고, 또 그리고 조용히 있으면은 야 우리 그거 아주 당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거고 그래서 할머니들을 또는 단체들을 보호해 주려고 위한 것이야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적으로 해석하고, 또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으면 그건 잘 모른다 이렇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자, 이 해당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이 있고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상대편의 여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게 하는 법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광주 5.18 폄훼 금지법 뭐 이런 것도 대표적입니다. 5.18 관련해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거나 또 거기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뭐 비방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일체 말을 못하게 하고 그럴 경우에 또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것. 자, 역사적인 사실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그게 새로운 자료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나면은 그 사료가 추가되면서 역사적인 사실은 계속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걸 해석을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법을 올려놓고 슬그머니 이렇게 철회를 하는 것. 자, 지금 또 논쟁적인 법안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 이 중재법, 언론 중재법 개정안인데 이게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법이라고 해서 지금 기자나 PD 또 뭐 언론사 이 종사자들이 비위를 고발할 경우에 본인이 그 비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제시를 해야 된다. 또는 그 비위 사실에 대해서 이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쉽게 이런 취재를 할 수 있겠나 하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입을 다무게 하려고 하는 언론의 자유를 막고 있는 게 이 일련의 윤미향 셀프 보호법도 바로 언론의 자유를 저해하는 거고 또 5.18 폄훼 금지법도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럼 포괄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언론 중재법도 악법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는 언론인들의 재갈을 입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다 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30일날 철회한다고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모두가 모두 반대하고 반발하면 이것도 슬그머니 철회하지 않을까. 자, 이번에 윤미향 셀프 보호법 이 철회한 것도 보면 결국은 민의에 또 국민의 저항에 손을 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강력하게 저항하면 저들도 결국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